이런 뒤에서 자꾸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 어디로 숨었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뒤에도 눈이 달렸다면? 블랙박스도 이젠 2채널. 전방만 촬영하는 1채널만 고집하던 시기는 지났다고요. 전방은 물론 후방까지 촬영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HD급 2채널 블랙박스 3종을 비교해봤습니다. 2채널로 고민하시는 분들 딱 결론을 내려드리죠. 고! 먼저 2채널 블랙박스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방만 촬영하는 1채널인데요. 요즘에는 후방 촬영의 필요성도 높아짐에 따라 2채널 블랙박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급 분리형 2채널 블랙박스 3종을 구입해서 직접 사용도 해보고 화질도 비교해봤는데요. 먼저 제품 소개 나갑니다. 첫 번째 선수는 킹크웨어 아이나비 블랙 G100. 두 번째 선수는 현대 MN소프트 소프트맨 R300D. 세 번째 선수는 현대모비스 HDR1730입니다. 전방 카메라는 모두 1280x720의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후방 카메라는 SD급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세 제품 모두 GPS를 기본 지원하지 않는 게 좀 아쉽지만 그 외에 블랙박스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간 촬영 화면을 비교해볼까요? 사촌동생이 뭐 그런 친동생이더라고. 그 양반 내가 한강을 바라는 최근 출시된 HD급 블랙박스라 그런지 무난한 화질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대 MN소프트 R300이 화질이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앞차 번호판을 확인해보니 먼저 아이나비 블랙 G100과 현대모비스 HDR1730은 선명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번호판을 식별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 MN소프트 소프트맨 R300D는 다소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셋 중에 가장 떨어지는 번호판 식별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특징은 정차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프트맨 R300D는 색상에 왜곡도 있었고 화질도 가장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후방 카메라는 어떨까요? 후방 카메라는 세 제품 모두 SD급이라 전방보다는 꽤 떨어지는 화질을 보여줬습니다. 주관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정차된 차가 아닌 이상 번호판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번호판을 식별하기보다는 차량 종류나 상황 판단용으로 적합할 것 같네요. 이번엔 빛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터널을 통과해봤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 제품 모두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죠? 바로 화각입니다. 이 화각이 넓을수록 더 많은 부분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새 제품 중 소프트맨 R300D가 화각이 가장 넓었습니다. 다만 화각이 넓어 화면에 피사체를 많이 담을수록 피사체가 작게 녹화되어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화각이 좁으면 피사체는 커지기 때문에 화면에 담는 부분은 줄어들어도 번호판 식별성은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왕 주차장에 들어왔으니 앞차 번호판을 좀 살펴볼까요? 소프트맨 R300D는 주간 영상에서도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내 주차장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번호판 식별성을 보여줬습니다. 어떠세요? 각 제품들의 특징을 좀 파악하셨나요?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줄 야간 주행 화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밝기 면에서는 아이나비 블랙 G100이 가장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차의 번호판을 비교해보니 아이나비 블랙 G100과 현대 모비스 HDR 1730이 비슷비슷한 번호판 식별성을, 주간에서의 결과처럼 소프트맨 R300D는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차 중에도 역시 이런 안타깝네요. 역시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야간이 되니 더 떨어져 보였습니다. 아이나비 블랙 G100은 밝기가 가장 밝았는데요. 주변 상황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반면 현대 모비스 HDR 1730은 그에 비해 밝기가 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현대 소프트맨 R300D는 후방 카메라 역시 초당 30프레임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간 교통사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신호등도 있죠? 그래서 신호등 색상 표현도 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새 제품 모두 신호등 색상을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4호더 4519 466 6737 45더 4519 466 6737 45더 4519 466 6737 지금까지 HD급 2채널 블랙박스 3종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블랙박스가 화질이 중요하긴 한데요. 하지만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고열에 제품 오작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안정성도 정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여러 커뮤니티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녹화가 안 되었거나 화질 열화가 생겨버리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요. 블랙박스 제조사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화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안정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AS가 다가 아니라고요. 그럼 놀이구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